왔니? 왔어? 아 형 여기 차고 치려고. 여기 내가 한 5, 6년 전에 그 내 노란색 콜벳 알지? 콜벳 10호 그게 지하철에서 내다시 퍼진 거야. 키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야. 그때 내가 수소문을 막 했는데 여기 사장님을 소개시켜주더라고. 되게 젊으신 분인데 테스타기 만원짜리 테스타기 하나 들고 연장가방 요만원 들고 와가지고 콜벳이 미국 차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차잖아 옛날 차. 근데 테스타기 하나랑 공구통 하나 들고 옷네트를 막 찍어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야. 그래갖고 아이씨 정비를 저렇게 하는 사람을 젊은 사람이 있나 싶었지. 정비 그렇게 하는 사람 본 게 벤츠 W116 탈 때, 126 탈 때 서울의 유이사 사장님이 그렇게 수리해 주셨었거든. 집에서 여기가 1시간 거리인데 여기까지 온 거야. 이거 어제 샀는데 오늘 아침에 등록을 했고 점검 좀 받으려고 왔어. 여기가 믿을만한 곳이어가지고. 로우밴드는 별로 없거든. 스타그래프트나 이런 거 말고 로우밴드 별로 없어. 그래서 구매하게 됐어. 이거 점검 좀 받고 타이어 좀 교환 좀 할게. 아 그리고 또 저 캠핑 갈 일이 있으면 빌려가. 형 잘 안 타니까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. 어디 오셨어요? 아, 저 차. 네. 어제 구매하게 됐어요, 저걸. 네.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을 받고, 타이어가 짝짝이어서, 뭐, 견인고리도 좀 떼어야 되고, 그냥. 전반적으로 사진 얼굴 보러 왔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일단 차 올려서 한번 보고, 네. 네, 나머지는 차 보면서 얘기할게요. 수원에 카스가 많은데, 네. 제가 한 시간 걸려서 오는 거예요. 생색은 일단 생색대로 내고. 어, 모양새 괜찮네. 보안색 괜찮아. 오, 팔기통. 리프트가 꽉 차네요. 커요, 커. 이게 아마 타이어를 네 짝 구해가지고 이게 더 멋있다고 낀 건데 앞이 안 들어가니까 두 짝은 여기 실려 있어요. 가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동작은 안 하고. 오일도 한번 체크해야 되고. 가변은 스위치예요, 리모컨이에요? 리모컨 스위치인데 안 먹더라고요, 지금은. 쩔은 것 같아. 안 타가지고 안 움직이긴 안 쓰니까 봐야죠 뭐.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고. 요즘 어때요 사업은? 뭐 경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뭐 기술이 워낙 좋으시니까. 근데 경기 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. 일부러 자른 거지. 소리 때문에 이게 외부로 나가 있, 원래 옛날 차들이 이렇게 외부로 네, 나가 있으니까 네. 검사가 안 되니까 요거는 떼어드리면 되고 뒷바퀴는 앞에 거랑 똑같은 거로 교환해 주시면 되고 네. 오일 한번 쫙 봐주세요. 알겠습니다. 뭐 타고 출근하셨어요 오늘은? 오토바이 안 타시고? 네, 다지 램 타고 출근했어요. 아, 램 타고. 야, 너도 인사해. 이 양반도 오토바이 오래 탔어. 안녕하세요. 후배. 나중에 같이 한번 달리셔야 되는데. 아, 저야 좋죠. 좋아요 안 누르시는 것 같던데? 전 열혈 구독자입니다. 이 8월짜리가 구하기 어렵대요, 그래가지고. 맞아요, 8월짜리는. 사놨다고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. 사실은 이것도 멋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골드엔 당연히 스틸휠이죠. 저분도 약 드셔야 되겠는데? 골드는 스테릴이라 바람도 빠졌나 보다. 바람 넣는 데가 찢어졌어 이 안에가. 아, 붓기가 죽었네. 바이크는 몇 대 갖고 계세요? 갖고 있는 건 총 4대 있어요. 네. 88년식 투포스트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젝션 듀스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883 차부 하나 갖고 있고 한 대는 그냥 국산 125. 바이크 4대 갖고 있고 차는 또 트럭 타고 다니시고. 네, 다시렴 타고 다니고. 5년 전에 제가 병원 알려드렸잖아요. 약 먹으라고. 제가 다니던데 이거 약을 안 먹으면은 이러다가 차 4대 바이크 10대 이렇게 된다니까요. 그러게요. 점점 뭐가 늘어나는 것 같네. 주위에 계신 분들이 네. 바이크나 자동차 관련 일을 하시는데 전부 다들 약 드셔야 될 수준이어가지고. 개인적으로 올드랑 이런 걸 좋아합니다. 병원 가야겠죠. 약을 그걸 공동 구매를 해서 먹으면 좀 저렴하지 않을까. 이게 이제 그 주파수로 해가지고 타이어 공기압을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차에다가. 아 이거는 굿즈를 새로 사야 돼요. 아 그래서 네. TPMS가 들어와 있구나. 네, 요게 전용으로 들어와 있는 거라 아마 TPS 경고등이 네. 지금 두 짝은 일반 게 들어가 있을 거고 얘는 TPMS가 있으니까 얘가 굴러가질 않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. 아 이게 TPMS 센서구나. 네, 이게 센서기 때문에 얘를 빼고 얘를 빼야 돼요. 그래서 타이어를 빼야 되는 거예요. 저게 일반 굿즈 얘는 안 맞고. 그렇죠. 야 TPMS 처음 보네. 처음 봐. 엄마 막 최신형 차를 사니까 이런 것도 보네요. 공기압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건가 그랬더니 얘가 압력 센서구나. 네, 그래서 고유 주파수로 얘가 보내주는 거예요. 야 머리 좋네. 95년식 서버밴을 두 대를 만진 적이 있어요. 네. 아 그때 소리 그 감성이 그대로 살아나네. 잊고 있었는데
V8의 감성. 네. 아글아글 그냥. 낮게 깔리는 저음과. 덩덩덩덩덩덩덩. 시동 딱 끄면 그냥 오글오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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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덩덩덩덩덩덩덩, 오글오글, 오글오글. 약 먹을 때 됐나?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? 서버벤은 까만색 한 대를 후배가 가져갔어요. 그러니까 주유소에 딱 멋있게 타고 간 거예요. 자기가 서버벤의 차주가 돼서 그 긴 거를 딱 가가지고 주유소 직원한테 만땅이요 딱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20만원짜리인가? 15만원짜리 만땅을 딱 눌렀는데 들어가다 딱 멈춘 거예요. 15만원인가 20만원이 다 들어가고. 그러니까 이상하다 사장님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? 그러니까 후배가 처음 타는 거라 이상하다 그래서 더 넣어볼게 해가지고 넣는데 계속 들어가 이게. 나중에는 전화가 왔어요. 형 이거 차가 왜 이러냐고 이거 계속 들어간다고. 기름이 계속 들어간다고. 그래서 너 그거 몇 리터인지 아니? 가스탱크? 몰라요 그랬고 그거 178리터야 두드럼 넣어야 돼 두드럼. 타이어는 다 됐습니다. 갈아 끼기만 하면 되네요. 사장님. 예.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이 차에 2휠이 나요? 2휠이 나요? 2휠이 낫죠. 이게 나요? 네. 왜요? 전 2휠이 나요. 이유 있어요? 미국 감성? 뭔가 투박함? 오토바이로 따지면 촐로? 멕시코 어떤 부자들 느낌? 그렇죠. 근데 이게 더 이쁘다는 거죠? 네. 야, 이 더글더글하게 이쁘다니 참. 이거 볼트 8개라 인건비 많이 받으시는 거 아니야? 일반 차에 더블로 받으면 됩니다. 일반 차는 볼트 4개예요? 그렇죠. 볼트 보통 요즘은 4개에서 5개. 8개니까 더블로 받으면 됩니다. 아, 땅 타는 게 뭐라는 게. 요란한 것보다 이 휠이 이쁘지. 휠은 숙제하지 않고 그게 안 되죠. 그냥 있고 색깔도 나쁘지 않고 미션물도 색깔 나쁘지 않고 맹각순환은 잠깐 좋아하는 거 없는데? 네, 맹각순환은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거 없어요. 아니 배터리 같은 거 교환하면서 다 날짜를 적어놨네. 뭐 할 게 없는 거예요? 뭐 보충할 것도 없고. 아, 할 거 있네. 워셔 넣어드릴게. 아, 워셔. 그냥 바란스 비용만 주세요. 다른 것도 다 저기 했는데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그냥 점검만 해드린 거고 볼트 풀로는 복사할 값 있을 것 같으세요? 복사 깨졌으니까 복사할 값 같이 해가지고 그럼 뭐 갈 게 없다니 저는 건전적으로 좋은데 전 차주가 뭐 싹 갈아 안 해요. 네 운동화는 그냥 타시다가 주기 되시면 그때 한 번씩 교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구독자 여러분, 제가 여기서 차를 이걸 새로 구매를 하는 바람에 예전에 인연이 됐던 제가 차고치 때 여기 와요. 제 콜백부터 제가 만지고 있는 차들을 봐주시는 사장님인데 뭐 오일류 다 좋다고 해서 지금 교환한 게 없고 점검만 해주셨고 세련된 휠이 껴져 있었지만 제 취향이 아니어서 제가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저 구찌랑 다 봤어요. 얼라이먼트랑 그리고 거의 다 봐주시고 3만 원을 받으십니다. 물론 뭐 여기가 싸서 싸니까 오세요라기보다는 제가 콜백 고장났을 때 이 사장님이 테스트하기랑 어떤 테스트하기 하나 들고 연장 몇 개 들고 봐주시는데 저는 그때 반했거든요. 사장님한테 자동차를 전공하시고 정비를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들었어요. 그래서 2년이 돼서 지금까지 여기를 오고 있고 저분은 또 할리를 타시는 분인데 같이 라이딩을 안 다녀봤는데 아무튼 기분 좋게 적은 비용으로 수리하고 저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. 여러분 나중에 봐요.